오늘은 싱글벙글 우리 여자들의 양심 뒤진 소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이 얼마나 양심 터진 여자들인지 보고 가시죠. 한 여자가 남자에게 대시했는데 입시당해서 너무 슬프다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대학 다닐 때 고백받았을 때는 능력도 없고 별로라서 거절했거든. 근데 인스타에 떠서 오랜만에 봤더니 농협은 회원 됐고 훈훈하게 잘생겨진 거 있지? 그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괜찮겠다 싶어서 DM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한다. 여자가 먼저 용기 내서 다가갔는데 거부하는 거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못난 남자인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양심 뒤진 여자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예전에 깐 것 때문에 아직도 꿍에 있나 보네. 남자가 찌질하게 왜 그래? 그니까 과거는 과거인데 왜 저럴까? 맞아 맞아, 여자가 먼저 DM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위대한 용기인데, 라는 식으로 서로 빨아주기에 급급하죠. 놀라운 건 이 글 쓴 여자께서는 리버럴 페미 공부할 때 남자에게 벽 쌓고 그런 거 진짜 힘들게 허물고 DM 보낸 건다까여서 다시 페미하기로 했다. 나는 병신 소리를 하고 있으며, 남자가 위대한 여성의 대시를 까다니 그 새끼는 팬포나 일배하는 남자 아니야? 라는 미친 소리를 하며 남자를 욕하느라 정신없는 여자들이 있죠. 이 여자들이 이렇게 욕하는 이유는 여자가 똑같이 했던 대시 거절을 남자가 했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버러지 페미인가 리버럴 페미인가를 하고 있다는데, 이 리버럴 페미는 여성시대의 레디컬 페미와 약간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역시나 버러지인 건 변함이 없고, 역시나 파벌 싸움에 진심인 여자들은 레디컬 페미 진영과 리버럴 페미 진영으로 나뉘어서 페미라는 이유로 잘린 여자에게 레디컬 페미는 회사에서 잘려도 당연한 거야 라는 조롱을 서로에게 날리는 인간들이고, 레디컬 페미들은 자신들을 조롱하는 리버럴 페미에게 어쩌구저쩌구 시발 개빡친다 웅행웅 허버허버라고 말하며 서로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정상인들이 보기에는 하나같이 버러진 놈들이 누가 더 더러운지 경쟁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자들은 역시나 파벌 싸움에 미쳐버린 인간들이라 페미 내부에서도 리버럴이니 레디컬이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녀들이 남자에게 대쉬했다 까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나요? 7살 어린 남자에게 들이댔다가 이모 같다고 까였다. 누나라고 절대 안 부르던 애가 나보고 이모라고 불렀다 주제를 모르고 깝친 건가? 나는 우리 레디컬 페미의 발언과 수많은 여자들은 7살 차이는 남녀 사이에 흔한 건데 이모라고 하는 거 존나 어이가 없다 라고 우리 페미들은 서로를 핥아주고 있죠. 그리고 7살 연하에게 까였다는 이 여자, 한남 재기에 라는 말을 하는 여자였고, 한남들에게서는 이상한 냄새 썩은 내가 난다 라고 남염을 하는 여자였죠. 이런 여자가 7살 연하남과 사귀기 위해서 개질할 노력을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을 지경이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까놓고 남자가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침질질 흘리면서 다시 사귀자고 말하는 여자들, 그리고 거절한 남자를 욕하면서 일베 취급하는 자칭 리버럴 페미들, 여러분은 저런 버러지들이 이 세상에서 남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세요. 한남재기를 외치는 여자는 연하남을 만나기 위해 부더니 노력하고, 리버럴 페미를 공부하느라 남자와 벽을 쌓았다는 이 여자 역시 성공한 남자 앞에서는 아랫돌이 국물이 줄줄 흐르는 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저 여자를 설거지하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발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죠. 리버럴 페미니 레디컬 페미니 여자들의 파벌 싸움에 관심 없고 그냥 다 같이 손잡고 대한민국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썸남에게 까여서 기분 나쁘니까 시험 떨어지라고 저주를 퍼붓는 이 여자, 한남들 정치인 뽑는 기준 보면 총살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무지막지하게 강경한 레디컬 페미였습니다. 놀랍게도 한남 총살 마렵다는 저 여자는 현시점 한 달 사귄 남친이 있고, 누군가는 저 여자를 설거지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다들 스탑너커를 잘 피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스탑너커 피하고 싶은 남성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